샬롬, 반갑습니다. 밤새 주님의 채워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99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묵상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이 시편은 97편과 같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다릅니다. 9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라고 하고 나서 땅은 즐거워하며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만민이 떨 것이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99편에서는 세 번이나 그는 거룩하시도다. 3절, 5절, 9절에서 표현한 점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또 도덕적인 또 다른 이 윤리적인 이런 완전한 부분을 생각할 때에 사람으로서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도다.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0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의 상징물로 그룹을 법궤 위 양쪽 끝에 놓았습니다. 이 그룹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3장 24절인데 여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에덴 동산 동편에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것은 죄악이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영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시인은 하늘나라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한 왕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모든 민족은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발등상이라는 말은 성전 혹은 시온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아무 데서나 예배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란 말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원래 워십이란 말은 앵글로색슨어인 이 워스십에서 나온 것으로서 워스 가치라는 말과 십, 신분이란 그 말의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란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가장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옛날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 즉 모세, 아론,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시인은 모세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하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전에는 모세가 제사장의 일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레위기서 8장 1절로 30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시인은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제사장이 되었고 동시에 예언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여기서 모세를 제사장으로 강조한 것은 모세가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직책보다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 시대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만인 제사장 직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습관적인 패턴과 순서에 따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